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열차래죠? 교재로 가시면 138. 예, 들어갔습니다. 13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분야과 교재 열차래 맞죠? 그죠? 들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 42번 안 풀었던 것 같아요. 137페이지 가시면은 42번 안 풀었죠? 그죠? 요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42번 하차례 맞죠? 들어가겠습니다.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죠? 요약집 들어갈게요. 요약집. 요약집 빼시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교재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요약집.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분양가 규제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분양가 규제가 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화는 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분양가 하한제라 그래요.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 상한제. 최고 가격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하고 양입니다. 자, 그럼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럼 시장 가격이 만약에 평당 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해요. 자, 그럼 규제 가격을 800만 원으로 이제 규제를 하죠. 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시장가격 이상으로 규제해야 돼요? 이하로 해야 돼요? 이하. 그래서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거다. 그럼 이제 초과수요가 발생되겠죠. 초과수요가 발생돼서 문제 되는데 그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를 연결시켜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자, 그럼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거는 최고가격제를 못 올리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가격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공급도 줄이고 질도 떨어지죠.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그럼 우리가 투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가가 인하되고 분양가가 인하되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질도 떨어지겠고 투기 수요가 늘어나죠.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중고주택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신규와의 시세차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소비도 초래될 수가 있고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져요? 좀 어려워져요. 어렵고 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피가 붙어서 우리가 분양권 전매가 또 나타나니까 주택을 구하기가 또 어려워진다는 게 자율화랑 공통적인데 그럼 분양가 자율화는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올려요. 그럼 가격 올리게 되면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늘리고 질도 높아지겠죠? 그죠? 뭐 거꾸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수요가 줄이고 실수요 위주로 가죠.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 투기 수요 감소하고 실수요 위주로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신규에 대한 신규 가격이 높아지겠죠. 신규주택 가격. 신규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대형주택 위주로 자요. 그럼 시험 문제,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한다고 나오면, 그럼 규제입니까? 자율합니까? 그러면 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공통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분양가 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졌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분양가 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풀어오셨으니까 137페이지로 갑니다. 42번을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는 자, 기억 장기적으로 민간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죠.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자, 상한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건설업체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공을 감소시킨다는 기억하고 디귿만 맞죠? 근데 아까 시장 가격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당연히 떨어뜨려야겠죠, 그죠? 상한 가격 설정해서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게 틀렸죠, 그죠? 기억되는 1번이 정답이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43번에 지금 제가 해드린 게 주택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에서 기술이 가장 타당성이 없는 거 5번에 대형주택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자유라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유라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본 거는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5번은 이건 자유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4번이 기출입니다. 기출. 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자, 특히 3번에 가시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형 상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45번은 작년 문제입니다. 틀린 걸로 보시게 되면 4번에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 건설되는 용지 혜택에서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이제 분양가 규제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6번에 가시면은,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 선분양, 후분양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분양가 규제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분양가를 낮추니까 수익성이 건설에서 악화돼가지고 건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선분양과 후분양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딱 두 문제가 떴어요. 그래서 선분양하고 후분양은 제도입니다. 선분양은 짓고 팔아요, 팔고 져요. 팔고 거기서 적어 놓으세요. 팔고, 팔고 짓고. 그죠? 이건 짓고 팔죠. 팔죠. 지금 선분양이죠? 모델하우스가 있는 게,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선분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을 3억으로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게, 이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자 부담과 또 갑자기 부도가 나면은 부도 위험을 누가 안고 가요? 소비자가 안고 가죠. 근데 얘는 질려면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공급자가 이자를 내요. 그럼 이자 부담과 그 다음에 부도 위험을 누가 안고 간다? 공급자가 안고 가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분양에서 후분양을 가야 되는 거는 자 여기는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내고 피가 붙잖아요. 그래서 잔금까지 그래서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후분양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짓고 파니까 어떻게 시세 차익이 없죠. 투기 가수요가 줄어들겠고요. 선분양은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그러면 견본주택을 그냥요 뿅가게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 한 번 가요. 나중에 잔금 시점,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에도 뿅 가요. 두 번 뿅 가죠. 그러면은 얘는 견본주택 필요 없고요. 부실공사 초래되지 않으니까 품질이 향상돼요. 그래서 아까 건설회사 입을 막았기 때문에 얘는 공급자 중심이 되고요. 얘는 소비자 중심이 되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문제가 발생돼요. 선분양은 팔고지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자,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요, 짓고 팔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돈이 없죠? 그렇게 되면 대형건설사의 독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급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공급이 장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얘가 출제됐었거든요. 야매로, 후분양은 그냥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해요. 짝대기가 내려갔죠? 감소하고. 얘는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이 화살표가 서 있죠.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분할납부하니까 목돈 부담이 크다 목돈 부담이 작다 자 분할납부 되니까 얘는 목돈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작년 문제니까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기출이니까. 정답은 1번이 들었습니다. 초기 주택 건설에 대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분양이죠? 선분양이 되겠죠. 후분양은 건설 자금을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하잖아요. 그럼 이 후분양을 뭐로 고치는 게 좋아요? 선분양. 선분양은 초기의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건설 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입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또 다른 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선분양은 팔고 짓죠. 좀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이 유입되잖아요. 그럼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후분양은 짓고 팔죠. 그러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거죠. 주택을. 그다음에 선분양은 분양권 전매가 가수요가 발생합니다. 시장이 좀 불안전을 야기시키고요. 자, 5번의 소비자 측면에서는 후분양 제도가 되면 선분양보다는 공급자의 부실공사 품질 저하에 대체할 수 있겠죠. 얘기한 게 다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선분양, 후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이 있는데,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세법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1차 과목만 준비하신 분들은, 일단 취득 보유 처분 양도가 있죠. 그래서 국세지방세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올해도 국세지방세가 또 나왔어요. 반대 법까지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필기를 해드렸는데 가장 잘 뜨는 게 취득 보유 양도로 본다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입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지금. 그럼 어떤 게 먼저 우리가 날라올까요? 재산세가 날라와요. 그죠? 하여튼 세금은 잘하셔. 재산세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겨요. 그 이제 걔네들이 그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국세에 의해서 국세가 되고 이게 보유세예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양도소득세가 양도죠? 그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이 붙었잖아요. 그럼 지방세라는 거 당연하니까 이건 좀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 취득에서는 우리가 그다음입니까? 취득세가 들어갑니까?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지방세가 되겠죠. 그냥? 지방세가 되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입니다. 자, 요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비싸니까 증여세 때리죠. 증여세로 바꾸죠. 그죠?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도 취득이 들어갑니다. 그죠? 상속세, 증여세. 근데 얘네 둘은 그냥입니까? 국세입니까? 국세. 인지세도 국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터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 나와 있는 학교론에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7번은 너무 쉬워서 쓰러지는데 보유가세는 뭐하고 뭐예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자, 48번은 기억 니은만 맞춰도 맞출 수 있었어요. 기억은 종합부동산세, 니은은 재산세, 디귿은 양도소득세.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49번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49번에 보시면 틀린 게 5번이거든요. 절세는 합법적이죠. 조세 회피는 불법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회피한다는 건 사회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상당한 경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근데 탈세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조세 회피까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것도 대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뺏겨버렸어요, 애들이. 그죠?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후술을 할 거예요. 들어볼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지금 50번을 보시면요. 약간 좀 해설이 틀렸어요. 그래서 50번을 좀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50번은 답은 5번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해설이 조금 부족한데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서면에 오는 것은 자, 소유자가 거주하는 재산세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럼 얘는 부담이 가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도 하락합니다. 찾았어요? 근데 이 저자분은 감소만 나왔지 가격까지는 안 얘기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주택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아니, 수요 공급을 알아야 되잖아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락하겠죠. 동감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죠? 공급이 가격 감소하면 공급 물량이 적잖아요. 가격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상승한다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밑에 해설이 보시면 공급 감소만 해놓으신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이거는 옳게 해놨죠. 동결효과 아시죠? 동결효과는 자 따라오세요. 꽁꽁 얼어붙는다. 물량이 잠겨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는 얘네들 양도세 때문에 안 내놔요. 그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럼 5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탄력 쪽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가격 탄력성 0이라는 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 완전히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요거 가셨어요, 이해? 그죠? 그럼 제가 고쳐드린 거 하세요. 그러니까 해설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거는 이제 틀린 것만 보고, 옳은 거는 이제 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요거 가볼게요. 자, 지금 51번은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기출입니다. 다 볼게요. 기출이어서 좀 아깝습니다. 그냥 나가기는. 아까 부동산 취득 단계의 조세는 어떤 게 있었어요? 취득 단계 불러보세요. 취득세하고 인지세 있었죠. 맞나요? 헨리조지 아시죠? 헨리조지는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해요. 다른 세금은 걷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 수입을 100% 다 증세하라는 거예요. 토지에. 그런가요? 그럼 토지세 수입에만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외에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저자분이 개인적으로 쓰시면은 이걸 돌리겠지만 거의 헨리조지 문제는 옳은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틀린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다? 그러니까 헨리조지 나오면 일단 의심은 하시면 안 돼요. 헨리조지 자체는 다 옳은 지문이 뜨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헨리조지가 지금 왜 옳은 지문이 나오냐면 뭐 지대 수입을 뭐 80% 증세한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합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헨리조지 이론 자체는 다 옳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배분에 대한 것만 내는 것이지 헨리조지 나오면 의심을 하지 않고 다 맞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예외도 있긴 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아이씨 헨리조지 맞는 질문이구나 넘어가시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땅도 동결효과가 있어요. 집값 상승하면서 얘네들이 양도세를 증가하니까 동결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죠. 물량이 안 나오죠. 토지에 대한 게. 그럼 가격은요? 상승한다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그런가요? 조세 전가라는 건 뭐예요? 납세의무자가 지가 임대인이 지가 부담한 조세가 납세의무자에 부담되지 않고 다른 임차인한테 이전되는 걸 전가라고 하죠. 뭐 5번은 맞는 얘기고 넘길게요. 속도는 요 정도 속도는 괜찮겠나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2번도 기출인데 이 저자분이 뭘 내셨냐면 5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주택 조세 감면하고 조세 부과, 자, 조세 감면은 조세 부과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3번이 키포인트인데요. 주택 조세를 감면하면은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해버려요. 그럼 저소득층 뒤에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조세 감면은 조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출이 됐었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번하고 5번을 연결시키면 다 맞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5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53번은 4번에다가 벼벼치시는데 4번이 기출이 두 번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 과세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용도에 맞춰 상이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럼 동일한 세금이에요. 차등 과세요.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가야겠잖아요. 그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이니까 한번 볼게요. 양도세 중과했다, 동결효과다, 주택가격 상승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재산세 부과하면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한테 전가될 수 있다. 3번 별표. 자, 여러분, 비탄력,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이 유리해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가 불리해요. 그럼 누가 많이 부담하겠어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많이 부담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헨리조지 이론이에요. 그죠? 그럼 토지가 무슨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도 줄이지 않고 전가시키지도 않고 자원배분의 요구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현실과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냥 헨리조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질문이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54번을 이제 우리가 한번 그것도 기출이니까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주택의 재산세를 상승시켰어요. 그 가만히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는 이제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럼 임대료는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근데 그것이 3번의 그 두 가지의 상대적 탄력성에 달아진 거죠. 그죠? 그럼 4번은 수요가 많다는 거는 수요가 완전히 유리해요. 그럼 전부 임대인이 다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일률적으로 똑같게 하면 역진세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 이 탄력성상 고소득층들이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부담해요. 역진세가 맞거든요. 그럼 역진세는 반대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 안 좋은 세금이야. 안 좋은 세금이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런 역 같은 일이 있어라는 얘기하죠. 역진세는 좋은 세금이에요? 어떻게 써요? 네, 역 같으니까. 자, 그래서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55번 갑니다. 정부가 주택부과한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하자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진 않죠. 2번이 맞는 거죠. 그 귀착 문제는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를 상승시켰어요. 그럼 그냥요 전가시켜요. 그 임대료 상승만큼 전가됩니다.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근데 상대편이 완전히 아닌 이상은 임대인도 내거든요. 공급량도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죠. 아까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월을 하면 누진세예요? 역진세예요? 자, 수요가 많다리면은 다 너, 누가? 임대인이 계속되겠죠. 2번이 정답이죠? 넘겨보세요. 자, 넘깁니다. 자, 이게 지금 56번이 그 기출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금 난이하게 떴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격과 양이다. 공급과 수요다. 자, 지금 가격이 여기가 천 원이 있고요. 천 원이 있고, 얘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세가 됐든. 그러면 얘는 공급을 줄이면서 자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 만약에 100원에 대한 거를 누가 부담하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탄력도에 따라 다 틀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따라서 비탄력.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죠? 가파르면은 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 부담을 누가 부담하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6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1060원만큼 올라가면은 소비자 부담이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60원만큼 수요자 부담했죠? 매수인이 부담한 거고요. 그러면 40원만큼은 공급자가 부담했잖아요. 그럼 40원을 부담했으니 옛날 받는 금액보다 매도인, 이 공급자는 그냥입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러면 받는 금액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게 공급자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동시에 그냥입니까? 거래량도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이고 얘가 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더 센 거죠. 왜? 60원을 부담했으니까. 그런가요? 들어볼게요.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매도인, 공급자입니다. 양도세를 중과시킵니다. 그럼 주택 가격 탄력,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불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자가 불리하고 공급자가 더 유리하죠. 그럼 1번, 양도세에 대한 납부, 매도인이 실제 받는 대금은 중과 전보다 항상 높아질까요? 낮아졌잖아요. 960원이.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낮아졌고. 그 다음에 2번에 양도세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죠. 좀 전에 기억하세요?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세 중과 후에 수요자에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세가 중과하기 전보다 낮아졌습니까? 1000원에서 1060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지금 4번이 정답인데 아까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수요자죠. 그러면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맞죠? 그렇죠. 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얘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얘가 60원 냈고 얘가 40원 냈으니까 얘 부담이 크게 되는 거죠. 오케이? 4번이 맞죠? 근데 해설은 틀린 거를 안 내놓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혼자 공부하셨을 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가요? 물론 뭐 다 어려웠겠지만. 아이, 참. 그러면은 어떻죠? 약간 탄력적인 게 민감하죠? 비탄력적이 민감하지 않죠?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에 대해서 더 어떻게 된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수요자는 민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확실하게 좀 느껴움이 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4번.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자, 7번은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몇 개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다수 놓고. 아까 헨리 조지 아세요? 헨리 조지 나오면? 옳은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맞나요? 그래서 왜냐면 헨리 조지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나오는 지대 수입을 뭐 80%로 지는 사람, 이거 내가 안 내잖아요. 더럽게. 그죠? 100% 징세할 토지세만 전쟁을 충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예외도 있긴 해요. 그래서 올해 뭐 헨리 조지가 트리거 넣어서 죽여버려 그러지 마시고 헨리 조지 나오면 아씨 이건 옳은 질문이겠구나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생각인 거지 생각. 그 다음에 자 2번. 그러니까 헨리 조지 이론은 토지가 비탄력적일 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비탄력적이면은 세금을 부과시켜도 공급을 못 줄여요. 전가도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이 안 되겠죠. 자원배분이 왜곡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원배분이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맞고요. 그다음에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죠. 왜곡이 작은 아주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도 맞는데 그냥 해설대로 그냥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틀렸죠. 자, 3, 4번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5번에다 좀 별표 쳐보세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많이. 그럼 대체자가 많아지죠. 그럼 임차인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탄력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리해서 임차인한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58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 이 그래프를 이제 이용할 텐데요. 들어볼게요.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더 유리해요. 그럼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커지겠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유리해요. 그럼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 자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불리하죠. 그럼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들어보세요. 자 잉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은 자 갑니다. 지금 이 임대인이 요만큼 이제 수입을 얻으면 되는데 이 칠판 주계를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이 자 따보세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부분이 요것만 내야 되니까 얘가 요거 부분이 따보세요. 소비자 잉여. 그럼 아까 어떻죠? 자, 얘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가격 올려버리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졌죠. 그럼 소비자는 잉여가 이만큼 했는데, 자, 따보세요. 빵꾸가 났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의 실질적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공급자도 그냥입니까? 잉여가 줍니까? 여기가 잉여였어요. 이만큼 따져서 빵꾸가 났다. 그러면서 얘는 960원에 팔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정부가 가져가죠. 그럼 얘 잉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급자도 받는 가격도 하락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서 자 따보세요. 둘 다 빵꾸가 났다.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가 기속된 거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기속한 거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된 게 아니라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59번은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치가 큰 게 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럼 수요는 탄력성이 0.4죠. 공급은요? 누가 크겠어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1보다 크니까도 탄력적이잖아요. 수치를 보면. 그럼 누가 유리하죠? 공급자가 유리하죠. 그럼 1번에 공급자보다 수요자한테 많이 더 전가될 수 있겠죠. 그냥 1번 가세요. 근데 별표는 치지 마세요. 이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아까 공고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 들어오시면은 좀 찍어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141페이지 가시면 141페이지 47, 48 묶었죠. 요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취득 보유 양도 국세 지방세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염두 이슈화 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입니까? 세금을 때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하시더라도 취득세랑 보유 처분에 대한 국세 지방세 정도는 알아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차만 합격하더라도 요거 1차만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50번 괜찮습니다. 50번. 50번 제가 다 고쳐드렸죠. 기출이기 때문에 고친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시고요. 50번 괜찮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53번 괜찮습니다. 53번. 53번도 기출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53번 괜찮고 57번 괜찮습니다. 57번 괜찮고 그 다음에 58번은 기출이니까 좀 체크하세요. 58번.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크한 거 위주로 좀 많이 공부해 보세요. 아니 57, 58. 57, 58.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제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하나를 건지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본의 순서.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 149페이지로 가시면 149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 있나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질문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답은 쉬워요. 1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이 떨어집니까? 우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가잖아요.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20년 있다 가치는 누가 더 세겠어요? 토지가 더 세죠.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을 영위할 때는 법 있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좀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죠? 해주고, 저당권 전세제도 등을 통해서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제도도 지렛대효과에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죠? 요새 뭐 갭투자가 좀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4번 괜찮아요. 4번. 자,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뜨는 게, 보세요. 인플레이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죠. 화폐 가치는요. 그럼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산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내 부동산이 인기가 있죠. 내 부동산 가격이 된다? 올라가 버려요. 인플레이를 방어해 줍니다. 굉장히 부동산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밖에 없어. 돈 벌려면.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배워야 돼. 그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그렇죠. 현금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5번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과 같이 단기에 현금화할 수가 없죠. 가능성이 낮다. 이 문제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주 투자의 기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넘기시면은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기출이에요. 아까 유동성 위험 아시죠? 그건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에 개발 비용이 변동 가능성은 이건 따로 비용 위험.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파트의 위험이 따로 법 시비. 법에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법률적 시장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개발 파트에 나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실 게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예상된 결과와 실현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상한 거와 실현이 안 맞으면 위험해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게 너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위험합니다. 그죠? 그러면 실현된 거와 예상된 게 그냥 해야 돼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지 이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면 위험도가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자율 위험은 이자가 변하니까 부동산 수익이 변하고 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성이고 법적은 법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변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제 조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갈게요. 오바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위험이 클수록 자 어떨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증가하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그 안에 위험할 수익률이 더해 있잖아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위험 대가는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따라서 무차별 곡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어디에 좀 있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11페이지 가시면은 자 111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위험 혐오도와 직선의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111페이지 요약집 거기 보시면 위험 혐오도와 그 직선 기울기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따로 보세요. 공격적, 보수적. 그럼 공격적과 보수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 위험 회피형에서도 기울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제가 이제 왜 그 번지 점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수익률이고 이게 위험이다. 그러면은 제가 저는 1억 주면 뛰어요. 저는 10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3만 원만 주세요. 람네가 있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회피도가 클수록 더 가파르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파르면 그냥요. 보수적이에요. 그다음에 완만하면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도가 작다는 게 조금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거기 아까 어디 하다가 내가 흥분하다 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위험의 대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나 3만 원만 주면 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보수적이 더 1억 주면 뛸게라는 애가 혐오도가 크다는 거죠. 아예 나는 이걸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격적일수록 위험 대가는 더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공격적인 내가 3만 원만 달라는 애예요. 1억 달라는 애는 그냥이야. 혐오도가 커. 위험 대가를 더 많이 원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씨 공격적이야 들이대. 위험 대가 그럼 저런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자기 생각을 버려. 자, 이거 2번 틀렸죠? 됐고 전액 자기 자본을 한다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죠. 왜? 네, 금융 위험은 타인 자본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3번이 맞죠? 자 물가 상승은 인플레예요. 그건 이건 인플레 위험이잖아요. 물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대인이라면 지금 1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럼 그냥이야 더 받아야 돼. 지금 현재 임대료 실질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인플레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렇죠?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가 어렵다는 게 유동성 위험이죠. 그럼 일반 상품과 달리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겠죠. 환급성이 약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고. 요 지렛대 효과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여기 계산 문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죠? 조금만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